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공지할 게 있어 갖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구국련이라는 정당을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진원 이거 받을 분을 위해서 공지하는 것입니다. 자, 구국련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력서를 써주시면 돼요. 거기에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그 다음에 본인의 소개와 경력 같은 것, 주요한 것을 잘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3KSJ 네이버컴으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예약 후 방문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구국련이 뭐냐? 구는 뭐냐면 구민입니다. 국은 국통, 나라 안도 통일하고 한반도도 통일하고 전체를 통일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연은 연대입니다. 이거의 준명이다. 자, 여기 뜻은 뭡니까? 가난 구휼이다 이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휼하면서 노인 천국을 만들자. 그 다음에 동이족의 부활, 지상천국이죠. 이걸 함께 가자. 그래서 구국련을 구국연대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정당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정당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동이족, 그 다음에 그 형제국인 국민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자,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형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많죠. 아무튼 체로키 인디언도 있고 터키도 있고 몽골도 있고 인도, 베트남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형제국 국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아직은 어렵겠지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신기술이 있죠. 그 전에 연구소를 운영할 때 고난을 겪은 바람에 지금 중단됐지만은 신기술 3개. 첫째, 도덕은행, 지식은행, 인력은행을 가지고 뭐를 한다? 여러분과 함께 지구촌을 경영하자. 그래서 이 경영할 리더, 지도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할 분 모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천진원을 내놓고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받는 거냐.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저껜가 뭔가 몸에 강의를 못하게 뭐가 오는 거야. 그리고 7월 7석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근데 천진원을 왜 받고 싶어 하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천진원을 언제 했냐면 그때도 몸이 갑자기 가라앉고 강의도 못하겠어. 그래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뭔가 딱 떠오를 때 시간을 딱 봤습니다. 그때 20일 333이 딱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에. 피니까 오후죠. 3시 33분에 떠올랐는데 그게 천진원입니다. 중뱅, 중방, 중도, 중심 하면서 냈죠. 그걸 냈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3시 33분에 받았는데 요때 받았는데 갑자기 강원도 정선에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50분에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반짝 떠올랐을 때 하늘에서 받았을 때 그때 강원도 정선에 동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50분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이미 큰 불이 났을 때 보이죠. 그러면은 33분에 난 걸로 저는 추정돼요. 자, 그러면서 3일 동안 우리나라 전국에 엄청난 큰 불이 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노년의 주상복합 건물에도 불이 났죠. 서울에는 또 아, 여기 빼는 게 있어요. 인천에 화력발전소. 인천에 화력발전소가 불이 나는 곳이 아닌데 불이 붙었습니다. 인천에. 서울 다음에 인천이죠.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로 하는 곳에
불이 나서 이 풍력발전소가 고장 났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영동과 충남의 논산, 그 다음에 금강변의 갈대밭에 또 큰 불이 났어요. 그리고 경북의 영주, 안동, 예천, 경남의 하동, 여기에도 큰 불이 번져갔습니다. 또 하나 전북의 덕유산의 무주 리조트는 마이클 잭슨이 묵었던 곳이래요. 여기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그때 새벽오름 들불 놓기 그 시기예요. 그러면서 전남에는 여기는 진도인데 가정집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여기에 사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정말 우연인지 천운인지 모르게 사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큰 불이 난 것은 소방청에서 기록한 역사예로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2월 달에 큰 불이 대부분 3월, 4월, 5월 이때 많이 나는데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2월 20일 날 3시 33분에 시작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큰 불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천진원을 내면서 이 전국에 불이 다 붙었는데 이 불기운이 뭡니까? 옛날에 보면은 오래된 공장이 불나면 그 회사가 번성한다고 합니다. 현대가 그렇게 일어났죠. 현대가 카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지만은 여기에 신용도가 높았던 정주영 회장이 그때 불이 나니까 아 현대 망했다 그러는데 그 불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불이 아니에요. 그건 한 개 공장이지 이건 전국적입니다. 한반도에 우리 동이죽의 부활이 남한에 온다고 했죠. 그리고 샴볼트도 어때요? 천국 경제가 남한에서 이룩될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 3개를 갖고 세계를 재편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큰 불이 일어났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제가 천진원을 얻고 나서 바로 이게 3일 동안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불, 화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기를 볼까요? 이 불은 꿈 해몽가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번창, 재물, 그 다음에 뭐예요? 확장, 확장, 행운, 성공, 번성, 큰 이득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3일 내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불이 난 것은 여러분 생애 봤습니까? 저 생애 제가 내년이면 60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2월 달에 큰 불이 대부분 3월에서 5월 사이에 나는데 그렇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때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상징한다고 하는데 제가 천진원을 얻고 나서예요. 하늘에서 받고 나서 이 일이 전국적으로 번졌어요. 그러면은 이 천진원을 받을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때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예약을 하십시오. 통화를 해서. 그 다음에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오시기 전에. 여기 방문하기 전에는 목욕재계 청결. 하늘의 명을 받으려면 목욕재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방문하시고 북두칠성에 대한 예. 왜 그러냐면 북두칠성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불은 없었다 이거야. 예를 지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비용이 궁금하죠? 그것도 제가 낸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인가 갑자기 이런 게 딱 들어왔습니다. 77인데 7월 7석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이 비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은 저도 뭔가 받아서 이걸 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70은 뭐냐? 천진원 이 하늘에서 내린 이거 위한 여러분이 받아갈 비용이다.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거야. 일꾼들의 비용이다. 그런데 천진원을 받아갈 때 그 이상의 금액을 내실 분들은 여기 일꾼들의 역할을 10% 주겠습니다. 물론 일꾼들 없이 본인이 온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 중간 역할을 한 일꾼이 있다고 하면
10%를 주겠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받을 건가 여러분이 골라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내는데 이런 식으로 받고 싶다. 또 아니면 이런 식도 되고, 이렇게 제가 한자를 잘 못 써서 이렇게밖에 못 쓰지만 이렇게, 아니면 또 이런 방식으로. 대신 뭐냐면 제가 침필을 반드시 쓸 것입니다. 그리고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도장이 안 찍힌 건 효용이 없다. 도장 찍히고 저한테 집조 가서 이걸 받아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드릴 테니까 받을 거 어떤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봉투라든지 들고 오십시오. 그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도장이 찍혀서 성경에 나왔죠. 마지막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러면 곡을 다스릴 자, 수국이 제 호죠. 제 호와 제 이름, 순임금이 숨어있는 준자와 또 검은 돌이 빛나는 것이 휜돌이다. 주석석자와 또 강강술래 강자, 이걸 써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받아가서 잘 보시면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아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마음을 곱고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친필로 해준다. 여러분 이렇게 받고 싶어도 되고,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꼭 뭐예요? 목욕제기를 하고 오라. 왜? 하늘의 천진원이니까. 인류 역사상 제가 처음 받은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반짝하면서 받는 동시에 강원도 정선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해서 천국에 큰 불이 확산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큰 산불에는 희생자가 없었어요. 대신 소방 관계자분들이 좀 노고를 하셨는데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 여러분, 구국련과 이 천진원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가입하고 싶고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만약에 연락처를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톡 있죠? 톡으로 주셔도 돼요. 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자, 보셨죠? 자, 여러분, 모든 뜻은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관심과 응원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